신상윤이고요. 저는 이예은이고요. 제 영어 이름은 신디입니다. 저는 에릭입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 5년 전에 이곳 캐나다로 유학을 와서 지금 현재 BCS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청담동에서 왔고요. 한양초등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캐나다에서 BCS를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BCS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고등학교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비해 진도도 많이 더디고 경쟁률도 많이 치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고등학생들이 스카이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할 때 저희는 이곳에서 더 큰 시각으로 세계를 목표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음악, 봉사활동, 댄스파티, 카뎃 등 여러가지 활동들은 보통 한국 학생들이라면 평생 접해볼 수 없는 기회에 둘러싸 저는 이거 생활을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BCS를 주로 아이스하키와 공부를 하러 왔는데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축구 주장, 그리고 퍼스트팀 하키, 테니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운동과 공부 둘 다 집중할 수 있는 학교이고요. 제가 겨울에 하키 게임을 뛰러 갈 때도 공부와 일을 주어주는데 저는 그 공부와 일을 끝내는 체인감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BCS가 가진 많은 장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국제주의를 꼽고 싶습니다. 22개가 넘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평생 남을 값진 우정도 쌓을 수 있고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주고 배우다 보면 저는 이것보다 학창시절을 더욱 보람차게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들은 정말 억만금의 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의 최고의 자랑거리를 꼽자면 카데과 밴드입니다. 카데 프로그램은 저에게 리더십, 우정, 팀워크 등 여러 가지를 경험을 쌓게 해준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밴드를 통해서 지금 트럼펫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밴드 콘서트를 하는데요. 저는 겨울 콘서트, 봄 콘서트 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지금 멋지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그리고 많은 추억들을 쌓고 싶으면 저는 바로 이 비숍스 컬스 스쿨을 추천하고요. 이 학교는 운동, 공부 모두 다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